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캐스터 천시아입니다. 신규 실험체를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이터널 리턴 실험체 백과사전이 데뷔 마를렌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릭터를 교대해가며 교전을 진행하는 특별한 플레이 방식을 가진 쌍둥이 데뷔와 마를렌은 근거리의 데뷔, 원거리의 마를렌 두 명의 교대를 통한 다양한 스킬 활용으로 교전에서 상대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실험체입니다. 데뷔 마를렌은 교전 중 지속적인 패시브 활용을 통하여 교대 스킬의 쿨다운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상황에 데뷔와 마를렌을 교대해가며 다양한 스킬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먼저 데뷔 마를렌의 스킬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데뷔 마를렌의 스킬 구성은 데뷔의 Q 스킬 하드 슬래시, W 스킬 휠 댄스, E 스킬 엄호해줘 마를렌, 그리고 마를렌의 Q 스킬 크레센트 슬래시, W 스킬 크레센트 댄스, E 스킬 지금이야 데뷔, 또한 공통으로 활용하는 R 스킬 트윈즈 러쉬, T 스킬 블루 앤 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스킬 블루 앤 레드입니다. 데뷔와 마를렌은 기본 지속 효과로 데뷔 상태에서 방어력이 증가하고 마를렌 상태에서는 기본 공격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데뷔와 마를렌은 기본 공격을 할 때 감소된 피해를 입힙니다. 패시브 블루 앤 레드의 두 번째 효과입니다. 데뷔 마를렌이 직접 가한 기본 공격과 스킬이 대상에게 각각 블루 앤 레드를 새깁니다. 해당 효과는 최대 5번까지 중첩됩니다. 블루 앤 레드가 서로 다른 색상이 새겨질 때 기존 색상은 사라지며 대상에게 추가 스킬 피해를 입히고 일정 시간 동안 데뷔와 마를렌의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또한 색상이 새겨질 때 이 스킬 엄호해줘 마를렌 또는 지금이야 데뷔의 쿨다운이 감소하고 블루 앤 레드의 색상 효과로 피해를 입힐 때에는 쿨다운이 추가로 감소합니다. 데뷔와 마를렌의 패시브 스킬 블루 앤 레드입니다. 교대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영을 헤집어놓는 플레이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스킬로 패시브 활용을 통해 추가 피해를 입히고 증가된 속도와 이 스킬의 쿨다운 감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상대의 진영 안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으며 지속적인 견제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데뷔 Q 스킬 하드 슬래시입니다. 데뷔가 전방으로 검을 내리쳐 스킬 피해를 입힙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5초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어서 마를렌의 Q 스킬 크레센트 슬래시입니다. 마를렌이 에너지를 방출하여 스킬 피해를 입힙니다. 적에게 적중하면 5초 동안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데뷔와 마를렌의 Q 스킬 하드 슬래시 그리고 크레센트 슬래시입니다. 낮은 기본 공격 속도 상태에서의 교전 운영을 더욱 매끄럽게 해주는 스킬로 교대하면서 연속 적중하면 공격 속도 버프 중첩이 쌓이며 최대 중첩 시 더욱 높은 공격 속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데뷔 W 스킬 휠 댄스입니다. 데뷔가 검을 크게 휘둘러 스킬 피해를 입히고 범위 내 적 추세체 및 기본 공격을 막아냅니다. 추가 공격 속도에 비례하여 쿨다운과 시전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어서 마를렌의 W 스킬 크레센트 댄스입니다. 마를렌이 빠르게 회전하며 근처의 적들을 향해 날아가는 에너지를 방출해 적중한 적에게 스킬 피해를 입힙니다. 첫 번째 적중과 그 이후 2회 적중 시마다 레드를 새기고 이미 에너지에 적중한 적에게는 감소된 피해를 입힙니다. 추가 공격 속도에 비례하여 에너지의 발사수가 증가하며 쿨다운이 감소됩니다. 데뷔의 W 스킬 휠 댄스와 마를렌의 W 스킬 크레센트 댄스입니다. 추가 공격 속도에 비례하여 더 좋은 효과를 얻는 두 스킬로 데뷔 상태에서의 W 스킬 휠 댄스는 근접 상태에서의 상대의 제압 기술들을 막아내며 양손검 무기 스킬과도 연계하여 상대의 기술에 대항하면서 팀원의 공격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마를렌의 W 스킬 크레센트 댄스는 이동하면서도 패시브 레드의 색을 확정적으로 새기며 이동 속도와 이 스킬의 쿨다운을 감소시키기에 상대의 포커싱에서 한 턴 빠져나오며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포지셔닝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먼저 이 스킬 엄호해줘 마를렌, 지금이야 데뷔 스킬의 지속 효과로 데뷔 마를렌은 서로 교대할 때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먼저 데뷔 이 스킬 엄호해줘 마를렌입니다. 이 스킬 사용 시 마를렌을 불러 교대를 하며 교대할 때 마를렌이 뒤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해 적중한 적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고 일정 시간 뒤 적중당한 적과 주변의 모든 적들은 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엄호해줘 마를렌을 사용 시 데뷔는 일정 시간 동안 교대한 위치에서 대기하며 마를렌 Q 스킬 크레센트 슬래시를 사용하면 데뷔가 지정한 방향으로 돌진해 경로상의 적들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며 적을 공중에 띄웁니다. 해당 스킬로 인한 피해는 패시브 블루 앤 레드의 색을 새기지 않습니다. 이어서 마를렌의 이 스킬 지금이야 데뷔입니다.
이 스킬 사용 시 대비를 불러 교대하며 교대할 때 대비가 전방으로 돌진해 경로상의 적들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며 적을 공중에 띄웁니다. 지금이야 대비를 사용 시 마를렌은 5초 동안 교대한 위치에 대기하며 대비가 Q 스킬 하드 슬래시를 사용하면 마를렌이 뒤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해 적중한 적에게 스킬 피해를 입히고 일정 시간 뒤 적중당한 적과 주변의 모든 적들은 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해당 스킬로 인한 피해는 패시브, 블루 앤 레드의 색을 새기지 않습니다. 데비와 마를렌에게 가장 중요한 교대 스킬, 엄호해줘 마를렌 그리고 지금이야 데비입니다. 해당 교대 스킬은 사용 시 군중 제어기를 사용하여 적의 행동을 제약하고 교대 후 남은 데비나 마를렌을 활용하여 추가 군중 제어기를 쓸 수 있어 잘 활용했을 때 상대를 연속으로 제압할 수 있어 상대의 진영을 붕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비와 마를렌의 스킬은 각자 다른 쿨다운을 가지기에 패시브 활용을 통해서 교대 스킬의 쿨다운을 감소시키며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대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데비 마를렌의 R스킬 트윈즈 러쉬입니다. 데비와 마를렌이 함께 돌진하여 경로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스킬 피해를 입힌 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잠시 동안 기절시키며 블루 앤 레드를 새깁니다. 트윈즈 러쉬는 긴 범위의 적에게 순간적으로 돌진하며 피해를 입히고 기절과 함께 끌어당겨 진영을 붕괴시키는 기술입니다. 순간적인 전투 개시 상황에서 상대들의 주력 실험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아군의 연계를 더욱 쉽게 만드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전투 개시 상황에서도 좋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의 주력 딜러를 아군 쪽으로 끌어오는 활용도 가능하기에 쓰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스킬입니다. 데비 마를렌은 이 스킬을 통해 다양한 스킬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상대 진영의 파고드로 적을 제압하며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전장의 주인공입니다. 상대 진영에 진입 후 버티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기에 꽤나 난이도가 높은 캐릭터이지만 본인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을 때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데비와 마를렌. 많은 연습을 통해 데비와 마를렌을 마스터하고 스쿼드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실험체 백과사전 65번째 실험체 데비 마를렌 편으로 찾아뵙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